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드론 원스톱에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서 드론 원스톱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 스톱, 원스톱이 아니라 스톱.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지만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내가 촬영하려고 하는 곳이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주소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도에서 축소 확대하셔도 됩니다. 주소를 알면은 편하겠죠. 제 가게 있는 쪽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비행 승인 불필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눌렀을 때 비행 승인이 불필요, 그냥 날리면 된다는 거죠. 다만 요 아래 써져 있죠.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청와대, 교도소,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등은 해당 지역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관제권에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는 비행 승인 불필요지만 관제권, 요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관제권입니다. 녹색 동그라미. 법내를 눌러서 관제권이라고 써져 있는 거 꺼보시면 얘가 없어지죠. 법내 관제권을 다시 키면은 여기가 켜지는 걸 보고 아, 여기가 관제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제권 내에서 비행할 때면 비행 승인 필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행하시기 위해서는 꼭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 누르시고 일반 회원 누르시고 약관, 필수인 건 전부 다 필수를 해야죠. 선택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본인 인증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셨다 라고 하시면은 로그인을 하셔야죠. 로그인을 누르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갈 거예요. 신청한다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근 입력 정보를 입력하셔도 돼요. 처음이 아니시라면. 하지만 지금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주 담당자로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성명, 자기 이름 쓰시면 되고 여기 생년월일 넣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넣고요. 유선전화 있다면 넣는데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정보를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전화, 팩스전화. 구분은 개인이고요. 기관 단체명은 없죠. 그리고 주소, 제 가게 주소를 넣겠습니다. 여기는 제 가게 주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행 기간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까지 해보죠. 12월 6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여기 촬영 기간도 8일부터 4년 12월 7일까지 이렇게 1년을 했고요. 요 아랫부분은 비행 구역 설정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요 바로 아래 보면 주소 검색이 있고 주소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여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1km까지 하도록 할게요. 1km까지. 목표물은 보통리 저수지. 보통리 저수지라고 할게요. 촬영 용도는 취미고요. 고도는 100, 반경은 1km로 했고요. 순환 고도는 100피트, 10km로 날아다닌다고 대략적으로 적은 겁니다. 저처럼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간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1km, 1000, 100,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추가를 누르시고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은 등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비행 장치에 대해서 이젠 넣어야 됩니다. 저는 DJI 아바타로 해볼게요. 무인 멀티콥터. 저희가 쓰는 드론의 이름은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신고번호 없고요. 모델명은 저는 DJI 아바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비영리고요. 제작자는 DJI에서 제작했죠. 운용 유형은 비영구용.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대로 두시면 되고요. 규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DJI 홈페이지에 가셔서 내 드론이 DJI 에어다 라고 했을 때 에어에 들어가고 더 알아보기 누르셔서 사양을 눌러 보시면 자신의 드론에 대한 사양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기체 크기가 접었을 때랑 펼쳤을 때 두 개가 있습니다. 펼쳤을 때 이 크기를 복사하셔서 요거를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체 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이게 4종 자격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크기고요. 2kg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취미 용도로는 다 됩니다. 매빅 3의 경우 1kg가 안 돼요. 970g입니다. 4종 자격증만 취득하신다면 모든 드론들을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저 이종우고요. 전화번호 넣고요. 시각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할 거죠. 그리고 사진의 용도는 취미고요. 촬영 장비는 DJI 아바타로 촬영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내가 매빅3면은 매빅3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유무, 미가입, 제작번호 이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넣으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거 추가 누르는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종자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종자 이종우, 생년월일 1900, 소속 없고요, 직책 없고요, 전화번호 또 넣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또 넣습니다. 검색, 선택, 상세 주소 IGMA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이잖아요. 250g 미만의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어서 안 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 경력을 적으시면 돼요. 4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4종 자격증에 보시면 무슨 번호가 위에나 아래 써져 있습니다. 그 번호 넣으시면 돼요. 제 자격증은 요 번호고요. 추가 눌러서 추가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넣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기 조금 더 아래 보시면 2kg 이하 무인 비행선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2kg 이하니까 비영리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제어 및 성능표 장치 사진 포함 해가지고 요거가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준비해 주면 되고요. 조종자 증명이라고 해갖고 4종 요거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진 포함이니까 총 3가지. 요 위에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인터넷 같은 데에서 퍼오는 사진은 안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느낌표에 갖다 대시면 장치 전체가 보이도록 직접 촬영한 측명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자기가 찍어 놓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자주 드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드론 신청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드론 비행신고라고 해서 1번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을 보면 옆에서 보이게 이렇게 찍어 놨어요. 요거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올라갔죠? 올라간 거 확인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제어 및 성능표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바타잖아요. 카메라 드론 아바타로 간 다음에 아바타 더 알아보기 사양, 다른 제품들도 똑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사양에 보시면 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기체에 대해 나와 있는 거를 스크린샷을 하시고 요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돼요. 지금 찍은 이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지금 막 스크린샷 찍은 겁니다. 요거를 올려 볼게요. 열기. 그러면 이 두 가지 됐고,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이라고 해서 250g 이하는 조종자 증명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웬만하면 4종 자격증은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4종 자격증이 있다면 조종자 증명 파일 선택해서, 어저께 영상에 4종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취득을 하시면 이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파일을 못 받았다,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넣으시면 끝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를 누르면 민원을 신청하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처리 기간은 비행승인 3일, 그리고 항공 촬영 허가는 4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3-4일이 걸리면은 이제 처리 완료로 뜰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면 보안이 필요하다고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신청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한 게 나오죠. 그리고 신청 이력은 예전에 신청한 것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신청을 했다가 보안이 뜬 경우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신청 이력을 보면 예전 것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안 요구라고 수원기지에서 왔잖아요. 요거를 눌러보면 관제권 내 비행은 주말 및 공휴일만 가능합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하고, 또 날짜를 변경 안 할 거면 이 아래 또 써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주말 공휴일에 한한 비행 계획일 경우 기타 선택 입력 란에 주말 및 공휴일 비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 문구는 어디에 쓰면 되면요, 여기 재신청이라는 걸 누르시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 입력이라고 써져 있던 데 있잖아요, 기타 선택 입력. 여기에 주말 및 공휴일 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완료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눌러서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보안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보안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촬영을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일부 지역이 비행 제한 구역 및 군사시설로 설정되어 있어 반드시 부대 보안 조치를 받고 촬영 바라며, 드론 촬영 하루에서 이틀 전에 해당 부대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로 연락하셔서 촬영 전, 중, 후 보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해 갖고 저 여기 갖고 촬영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디 어디 조심해 갖고 촬영해 주세요, 혹은 촬영하고 영상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통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연락처가 안 적혀져 있고 조종자 준수사항만 준수해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조심할 거 없이 그냥 비행해도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드론 원스톱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